안녕하세요. 노래연 셰프 이창화 영숙입니다. 오늘은 10분이면 오케이 봄동 겉절이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봄동은 절이지 않는 겉절이기 때문에 예, 두 포기 정도 담그는데 10분이면 가능합니다. 자, 시작할게요. 재료입니다. 자, 봄동을 다듬는데요. 자, 간편하게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고 4등분해서 작은 잎은 그냥 쓰시고 세로로 큰 거는 2분의 1 커트 정도 하면 먹기 좋은 것 같아. 뭐 제 개인 취향대로 나는 큰 걸 죽어도 못 먹는다 그러면 조금 작게 썰어도 괜찮겠습니다. 봄동은 절이지 않는 배추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다듬어서 씻는 게 중요하겠어요. 마지막 씻는 물에 마지막 헹군 물에 식초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씻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쪽파 흰 부분 좀 두꺼워서 그냥 넣으면 돌아다닐 수 있어요.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버려지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이렇게 세로로 잘랐다가 길이를 먹기 좋은 잘 섞일 수 있는 크기로 자르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. 자, 다진 마늘 두 큰술 넣고요. 자, 멸치 액젓 3분의 1컵 3분의 1컵 정도면 간이 딱 적당하겠어요. 짜지 않고. 자, 고춧가루는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. 고춧가루를 많이 못 먹는 사람은 조금만 넣어서 샐러드처럼 살살 데쳐 먹을 수도 있고요. 저는 3분의 2컵 정도 넣는 게 맞았어요. 딱 3분의 2컵. 자, 넣고요. 깨끗하게 배추 잎으로 고춧가루를 딱 긁어서 넣고 있습니다. 자, 겉절이가요. 굉장히 간단한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겉절이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한 레시피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어요. 봄동 두 포기에는 멸치 액젓 3분의 1컵이다. 고춧가루는 취향껏 넣는다. 거기에다가 좀 단맛을 줄 수 있는 매실액을 넣어도 괜찮고요. 올리고당 넣어도 괜찮습니다. 저는 설탕을 1.5큰술 정도 넣고요. 좀 배즙을 넣으면 조금 상큼한 조금 고급스러운 단맛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배즙을 조금 넣었어요. 3큰술 정도 갈아서 강판에 즉석에서 갈아서 넣습니다. 안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. 자, 양념을 먼저 섞어서 고춧가루를 불려놓은 상태에서 깨끗하게 마지막 식초물에 식초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식초물에 담궜다가 건진 깨끗하게 씻은 곰똥을 넣고 버무립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요. 이게 절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막 살아나요. 그래서 계속 저렇게 조금 이렇게 주물러서 얘를 숨을 좀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버무려야지 빨리 버무려질 수 있어요. 이 부피가 줄지를 않아요. 처음에는 좀 오랫동안 저렇게 해서 부피를 좀 줄여주고 간을 보니까 저는 또 이번에도 역시 딱 맞았습니다. 그래서 통깨를 솔솔 뿌려주세요. 참기름은 저는 비추예요. 참기름을 김치에 넣는 거는 별로 보내드리지 않고요. 뭐 취향껏 참기름 넣는 게 좋다 그러면 넣으셔도 되고요. 저는 통깨만 뿌렸습니다. 그래서 저렇게 부피가 3분의 1로 확 줄었죠. 자, 접시에 예쁘게 담았어요. 여러분 꼭 만들어 보세요. 감사합니다.